저 어때요? 예쁘죠? 아, 너네 엄마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고 엄마 살아계신 건 부끄럽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박진표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다운 역할 맡은 배우 김재현입니다. 김만도 역할을 맡은 김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화롱 역할을 맡은 김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 강빛나 역할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악마예요. 지옥에서 이곳으로 왔죠. 보다시피 지금은 강빛나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살고 있고요. 진짜라니까? 아줌마 판사 아니야? 그럼 뭔데요? 듣고 놀라서 울지 마. 아줌마 사실 악마야. 무서운 악마! 악마가 지옥에서 재판을 잘못하는 바람에 강빛나 판사의 몸으로 들어온 유스티티아의 이야기인데요. 강판사? 연예인이야? 판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명품을 휘감고 다녀도 돼? 네, 돼요. 화장도 말이야. 판사가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 어때요? 예쁘죠? 유스티티아가 인간 강빛나의 몸에 들어오면서 인간을 정말로 싫어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에 대한 정과 사랑을 느끼면서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드라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재영입니다. 저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한다운 역할을 맡았고요. 노봉경찰서 강력이팀 경위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받은 건 뭐든 돌려줘야 직성이 풀려서요. 굉장히 예리하고 다정하면서 관찰력이 뛰어난 형사지만 과거에 슬펐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정도 많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너 우리 엄마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그러냐? 녹백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 강빛나라는 판사를 알게 되고 그 뒤로 강빛나라는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 계속 쫓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꼭 잘못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은 법에 대해 잘 압니까? 걱정인 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재판 이길 자신 있어요? 이길 자신은 없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면 법이 저를 올바른 판결로 저를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간단하죠? 사람을 10명 이상 죽인 연쇄살인범 한 놈만 잡아서 죽이면 바로 디엔드. 10명 이상 죽인 연쇄살인범 중에 아직 안 잡힌 놈 있어? 옛날이면 몰라도 요즘은 없을걸요. 워낙 CCTV랑 차량 블랙박스도 많고 검거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네. 유스티티 언니?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마, 쪽팔려. 나의 우상 유스티티님을 왕국가스 집에서 뵐 줄이야! 일단 절부터 받으세요! 야야야, 절 두 번 하지마. 아직 안 죽었어! 민정이는 잘 지내죠? 근데 왜 신고를 했어? 하지 말지? 평생 그놈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숨어 살아야 하는 건지. 정의가 뭐예요? 간단해.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처절하게 벌받는 거. 그게 정의야. 근데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이 세상에 정의는 없으니까. 참, 착하게 사세요. 안 그럼 지옥 가요. 과연 지옥에서 왜 판사가 왔을까요?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인데 대본이 너무 재밌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얼굴 빨개져.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런 흥미로운 작품이 시청자분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열심히 준비할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화이팅! 저희 드라마 진짜 재밌게 저도 읽었어요. 그래서 빨리 촬영하고 드라마 빨리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과연 유스티티아가 어떤 사건들을 해결해 나갈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